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 교독하시겠네요. 교독.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미리 누린 엘리야입니다. 미리 누린 엘리야.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이제 쓸데없는 싸움을 싸우지 말라 했는데 쓸데없는 싸움 안 싸우고 잘 오셨나요? 네. 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가 미리 누린 게 있어요. 미리 누린 게. 왜 미리 누렸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볼 때, 또 주위 사람을 볼 때, 어떤 가치가 있게 보여지나요? 우리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나에게 제일 가치 있는 걸수 있어요. 우리 줌으로 친구들 들어와 있죠? 화면 켜져 있어요? 있죠? 네. 우리가 지금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끝나고 점심 뭐 먹을까? 끝나고 무슨 게임 할까? 어떻게 보면은 요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제일 큰 가치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요게 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 이게 우리의 가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의 환경을 보고, 내가 나를 보면은 내가 자칫 가치 없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선이 바뀌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불렀다. 이게 확인이 되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왜 그렇냐?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왜 가장 가치가 있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할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시작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나이 때 지금 무엇이 각인되고 무엇이 뿌리 내려지는지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시작이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시작이 뭐냐?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돼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시작이 될수 없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맞지? 우리 엘멘트리 얘기하잖아. 나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성부 하나님이 뭐 하시는 줄 알아요? 성부 하나님? 은준이 알고 있어요? 몰라요? 성부 하나님 뭐 하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뭘 주냐?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뭘 할 수 있냐?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보여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구나. 성자 하나님이 뭐냐? 구원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 가세요. 자,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시냐?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주세요. 참된 능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구원을 주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리고 이 사람들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건데 그거는 절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뭐 하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시작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은 말씀, 성부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성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뭐 하시냐? 함께 하세요. 이 사실이 우리가 진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보여줘야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보여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때 뭐가 오냐?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특징이 있죠. 뭐냐면은 흐름을 알아요. 흐름. 모든 거에는 흐름이 있어요. 경제에도 흐름이 있고 뭐 역사에도 흐름이 있고 나의 삶에도 흐름이 있어요. 모든 거에는 다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미리 본 사람들 다 장악했죠. 미리 본 사람들이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거에는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이 나는 어느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면은 나는 어느 흐름을 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참고할 것은 우리 이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교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항상 자 복음이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회복했어. 복음을 회복했을 때는 뭐가 됐냐? 부흥이 됐어요. 근데 부흥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너무 살만한 거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내가 살만하거든. 그럼 뭐 하냐? 복음을 놓쳐버려요. 복음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인간은 뭐냐? 타락하게 돼요. 우상 숭배하잖아. 그때 뭐가 왔냐? 항상 재앙이 왔어요.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항상 렘넌트를 부르셨죠. 렘넌트를 보면 부르셔서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이 역사의 흐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 때 나에게 이 역사관이 딱 자리 잡혀야 돼. 이거를 보게 되면은 네가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세계를 볼지 나의 모든 가치관, 내가 어떤 게 진짜 가치가 있는지
이게 앞으로 모든 게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역사에는 흐름이 있다. 이때마다 복음을 회복시킨 사람이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백성들, 사람들을 놔뒀겠어요? 재앙 가운데 누굴 부르셨냐? 렘넌트 7명을 그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부르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굴 부르셨냐면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내가 이 말씀 흐름을 어떻게 보냐? 지금 우리 그 강단 말씀 나오고 현당 말씀 나오고 본부 말씀 나오죠? 이 말씀, 기도, 전도에도 뭐가 있냐면은 흐름이 있어요. 이거를 본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냐면은 미리 볼 수 있어요. 미리. 여러분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고민이면은 한번 해보세요. 말씀, 기도, 전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은 모든 게 되어지고 보인다니까. 미리 계속해서 우리 나오잖아요. 미리. 자, 그래서 줌이 소리가 계속 나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이 보시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나. 내가 뭐 하라고 하시나? 하나님 우리를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권사님도 기도하셨죠. 우리는 뭐 하냐면은 영적인 전쟁. 우리는 쓸데없는 싸우는데 시간을 쓸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가치 없는 거를 내 안에 각인시킬 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해요. 생사화복. 내가 쓸데없는 걸 할 시간이 없다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서밋 전쟁. 실제 우리 서밋들이 뭐 하는지 보세요. 서밋들이, 세상의 서밋들이.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은 내 속에 심어 놓은 게 있다 했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 놓은 게 있대. 근데 그게 뭐냐면은 무한한 힘이래요. 하나님이 내 속에 무한한 힘을 심어놨어요. 무한한 힘을. 요거를 세상의 서밋들, 네피림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을 잠재력, 무의식의 세계, 다른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도 그 눈에 보이는 거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어요. 내 속에 심어놓은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심겨져 있다니까. 그리고 뭐가 있어?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부어 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들을 이거는 사람들이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 놓은 거랬어요. 이거를 찾고 개발하라. 내 속에 무한한 힘이 있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는 내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경이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2, 3, 7 나라의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그 시작이 뭐냐? 보좌. 보좌의 축복.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왜 드려요?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좌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에서 내리는 축복, 보좌의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나의 배경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단어들이 많이 튀어나오죠. 그리고 뭐냐,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 필리핀 전도학교 예배하죠. 우리가 필리핀을 두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뭐 하냐? 성령 천군 천사가 역사하신다니까. 우리가 이 시공간의 초월을 비밀을 하나님의 사람이 모르게 되면은 진짜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237의 빛, 237과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학업이 맞아진다. 이게 뭐냐면은 나의 배경이라는 거야. 나의 배경. 나에게는 뭐가 있다? 무한한 힘이 있어요. 내 속에. 근데 하나님이 심어놓았다. 찾아내세요, 여러분. 3단체는 찾아냈어요, 이거를. 그래서 잠재력이라 한다니까, 잠재력. 실제로 세상의 서밋들 다 장악했어. 무한한 힘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공부 못하고 뭐 나 집 좀 못 살고 내 무슨 문제 있고 상관이 없어. 나의 배경이 뭐냐면은 보좌예요, 보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전무후무.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다. 전무후무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했었어요? 전무후무 뭔지 알아요? 태성이 전무후무 몰라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죠, 안악산지에서. 근데 그 역사 지금도 그 뭐 기도하면 내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출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 그 말이 아니라 그 역사는 한 번뿐이었지만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 응답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나에게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싸움, 뭐 쓸데없는 싸움 할 필요도 없고 할 시간도 없어요. 이걸 찾아내기도 바빠. 이거를 개발하기도.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인데 짧게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미리 누린 게 있습니다.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재앙의 이유. 재앙이 왜 올까요? 엘리야가 재앙을 그 가뭄을 선포했죠. 그 이스라엘의 아합왕이라고 있었어요. 아합왕. 그 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때까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화나게 한 왕이에요. 화나게 한 왕. 왜냐하면은 그 아합왕이 제일 잘했던 게 뭐냐?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하는 왕후를 삼고 내 그 이스라엘 왕이 신전을 짓고 다른 신에게 예배를 했어요. 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재앙이 온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 이 재앙을 선포했어요. 가뭄이 왔죠. 가뭄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이 우상 숭배의 결과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면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뭘까? 우리 하나님보다 더 커진 것, 그게 우상이에요. 모든 사람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 자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안 되면은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다니까. 전혀 이 서밋 전쟁.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내 안에 심어놓고 나에게 주셨어요. 배경으로.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천무후무한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뭐 하냐?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커진 내 자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가 왔어요? 가뭄이 왔잖아요. 가뭄.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3년 동안. 그 가뭄이 오게 됐어요. 그 원인이 뭐냐? 우상 숭배. 근데 그 배경에 누가 있냐?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사단이란 존재가 있어요. 사단 존재.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절대 듣지 못할 거예요. 사단이란 존재. 오직 교회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 가진 교회에서만 뭘 말하냐면은 이 사단이란 존재가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 그래서 그 결과는 재앙이다. 이 사실을 다시는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사단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돼서 우상 숭배하는 게 나 자신이 뭐냐,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너무 문화가 되어 있어요. 문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 육신 보이는 걸 위해 살아가는 게 뭐냐면은 너무나 문화가 되어 있어. 문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여기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사실을 재앙의 이유를 알았고 엘리야는 뭘 알고 있었냐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재앙 이유를 알기 때문에. 영적상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뭐 했냐면은 영적인 싸움을 싸웠어요. 가장 먼저 한 게 그 이제 우상 숭배하는 850명의 선지자들, 8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랑 이제 붙은 거야. 갈멜산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영적 싸움이다. 우리가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영적 싸움이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 내가 드는 어떤 생각이 있다.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영적 싸움 가장 먼저. 여러분은 서밋이에요. 서밋. 더 이상 이렇게 쓸데없는 거, 육신 보이는 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신분이 아니에요. 신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엘리야는 가장 먼저 영적 싸움 했다. 두 번째로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나에게 지금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이 문제로 보여져야 돼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이 문제가 왔다. 여러분이 이 답이 나지 않으면은 세상의 서밋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알아야 이거에 내가 답이 나야 답을 줄 수 있다니까. 그 이 창세기 3장 이 해결자, 창세기 3장이 모든 문제라는 게 보여야 뭐가 보이냐면은 아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구나. 오직 사단은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무릎 꿇구나. 이 사실이 여러분 스스로 체험되어지고 여러분과는 현장에서 교회에서 체험이 되어져요. 이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하는구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실제로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렙산. 오늘 이 본문이 호렙산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엘리야가 이제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재앙의 이유를 알고 재앙을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장 먼저 이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 싸워서 이겼단 말이야. 싸워서 이겼는데 이제 실제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엘리사에게 뭐가 맞냐?
가장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내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 온 거예요. 이 죽음의 위기가 왔죠. 그래서 엘리야는 뭐 하냐면은 착각을 했어요. 아, 이제는 다 죽고 없다. 내 혼자뿐이다. 이때 엘리야가 뭐 했냐? 나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가장 솔직한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위기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가장 솔직한 시간을 가질 때예요. 이 시간표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보내셨나? 진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말이에요. 주의 천사를 보냈어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40주, 밤낮 40주, 40야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니까요. 영적인 힘.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위기, 여러분 그거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표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솔직한 시간을 가질 때 뭐 오냐? 영적인 힘이 온다니까, 영적인 힘.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세요. 언약. 내가 7천 제자가 남아있다 아직. 내가 그 우상 숭배하는 왕, 하나님 떠난 왕 바꾸겠다. 왕 바꾸겠다. 7천 제자 남아있다. 그리고 엘리사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남겨두었대요. 제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도단성 운동. 렘넌트 운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가장 가져야 되는 시간이 뭐냐면은 호렙산, 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 내가 지금 눈을 떠야 돼요. 재앙이 온 이유, 나에게 문제가 온 이유, 내게 계속 반복되는 그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 그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 그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또 다른 문제.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왕 앞에 답을 줄 수 없어요. 가장 먼저 영적 싸움 해야 된다. 가장 먼저.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냐? 창세기 3장. 이 사실이 보여질 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돼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다, 위기가 있다. 이거는 시간표예요. 하나님께 가장 내가 솔직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표.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장 솔직한 시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은 안 믿어요. 천사, 천군 천사. 그 힘을 주세요. 그래서 뭘 확인시켰냐. 진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언약. 나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미션이 뭐냐? 집중. 시간을 조금만 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는 집중의 시간, 집중하는 거는 내랑 다르다니까. 그 어린 나이에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진짜 집중의 시간.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핵심에서 또 얘기하셨죠. 아침에 뭐 하라 그랬냐? 복음 성구. 자, 아침 복음 성구. 그리고 이제 낮에 밤에 뭐 하냐? 밤에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거 해보려고 밤에 눈 감을 때 뭐 하냐? 진짜 집중해서 기도.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능력 답이 회복된대. 이 밤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치유 능력 답
그래서 낮에는 뭐 하냐? 이렇게 되면은 낮에 뭐 하냐? 여러분, 감사가 회복돼요. 감사. 이거를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서 감사를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보고 가진 사람은 누릴 수 있다. 그 집중을 시작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